이곳은 무엇을 심어볼까나, 저곳은 무엇을 키워볼까나. 이제 그 기다리던 우리 어슬렁 아프리카 로고송을 여러분과 함께 어슬렁 아프리카 가사말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가사말을 읽어보면 여러분 아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어슬렁 아프리카, 아프리카 어슬렁, 넓은 사막을 둘러본다, 가슴에 희망을 안고, 이곳은 무엇을 심어볼 거나, 저곳은 무엇을 심어볼 거나, 논밭을 만들어 씨앗을 심어 푸르게 가꾸어야지. 네. 가사는 굉장히 좋죠. 제가 들어도 가사는 아주 좋아요. 희망행진곡님, 직접 작사, 작곡 해주셨는데, 혹시 지금 우리 실방에 들어와 계신가요? 아, 희망행진곡님 오셨군요. 네. 아, 여러분, 저 희망행진곡님께서 우리 어슬렁 아프리카 작사뿐만 아니라 작곡까지 해주셨어요. 전부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박수. 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치고 직접 노래한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진일도 선생님, 이현수 선생님, 강주원 선생님, 황희영 선생님, 네, 팬프로님, 네, 아주 낯익은 아이디가 계속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슬렁 아프리카, 아프리카 어슬렁, 그 넓은 사막을 둘러본다, 가슴에 희망을 안고, 이곳은 무엇을 심어볼 거나, 저곳은 무엇을 심어볼 거나, 논밭을 만들어 씨앗을 심어 푸르게 가꾸어야지. 네, 감사합니다. 네, 최순성님, 네, 노래 좋고, 짝짝짝, 네. 아, 성근전님, 한풀이 같네요. 아, 한풀이 같다고요? 아, 그렇게도 들리나요? 트로트의 세계화, 네. 여러분 듣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한번,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좋다, 좋다. 박수, 좋다, 좋다. 가사는 좋습니다. 그러시구나. 아, 팬프로님 대박. 많이 많이 느껴집니다. 네, 구수하시네요. 이렇게 음이 느렸어야. 아, 너무 느린가요? 구수합니다. 경쾌한 줄 알았는데, 아, 경쾌한 줄 알았는데 약간 좀 많이 슬로우 하다는 거군요. 최정수님, 아, 조남성님, 네, 박수. 정희수님, 노래 좋습니다. 비움과 채움 좋네요. 빼다진님, 정말 한이 맺힌 노래 같네요. 네, 좋습니다. 여기 지금 멜로디도 보내주셨거든요. 우리 작사 작곡 하신 이길 선생님께서 약간 방금 들으셨듯이 천천히 부르셨는데요. 멜로디는 약간 좀 경쾌하고 행진곡처럼 들려요. 네, SYP님 경쾌하게 행진곡처럼, 네, 빠르게 편곡하면 됩니다. 네, 그렇죠. 희망행진곡님. 네, 직접 써주셨네요. 빠르게 편곡을 하면 되죠. 네, 제가 한번 빠르게 편곡한 멜로디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김경애님, 리듬이 조금만 빨랐으면 좋겠네요. 조금 신나는 리듬이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이게 좋네요. 네, 황희연님, 굿. 네. 아, 유기성님, 노래방에 가서 기계에 디스코풍 넣고 누르면 경쾌하게 됩니다. 네. 이경순 선생님, 와, 역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죠? 노래를 들으니 보지는 못했지만 알리우 목소리 같아요. 알리우가 삽질하며 어슬렁거리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네, 그렇군요. 네, 빠른 게 더 좋은 듯 합니다. 네, 희망행진곡님께서 또 트로트 곡입니다. 약간 트로트 풍으로, 또 첫 마디를 한 박자 쉬고 이제 출발을 하죠. 빠른 거는 벼베기용, 느린 거는 모심기용. 이야,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대단합니다. 대단해. 아, 그런 아이디어가 팍팍 떠오르는군요. 김석수님, 이 가사를 세네갈로 번역해서 세마을 곡과 함께 배포하셔서 세네갈 흥을 보태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축하합니다. 네, 논두로 걸어서 별을 둘러보는 기분이네. 아, 맞아요. 딱 그런 기분 같아요. 우리가 논두렁 걸어 다니면서 이 노래 흥얼거리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하이라이트 부분인데. 이곳은 무엇을 심어볼거나 저곳은 무엇을 심어볼거나 여기가 하이라이트 같은데. 아, 네, 뱀프로님, 1976년 구미공단에 친구가 있어서 가끔 놀러가면 광평이란 곳에서 막걸리 마시면서 젓가락 두드리면서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아, 이 노래가 그런가요? 아, 젓가락 두드면서. 이곳은 무엇을 심어볼 거나. 젓가락 두드리니까 딱 맞네. 김영선님, 박사님 부르니까 느낌이 좋네요. 아, 그래요? 아, 제 목소리가 약간 하이톤이라서 사뭇 다르군요. 아, 그래요? 네, 눈팅 하다가 박사님 노래 소리에 나도 모르게 빵 터져서 엔돌핀 충전하셨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주제가도 생기고 이제 어슬렁 실방할 때 이 노래 부르고 해요. 아, 예, 제가 한 번씩 이 노래 부르겠습니다. 연습해서. 네, 부시돌님. 네, 그렇죠. 희망행진공님께서 아주 우리 더 어슬렁 채널을 위해서 마음껏 쓰시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직접 이 노래를 작사 작곡 해주신 이길 선생님, 희망행진공님보다는 노래를 못 부르지만, 아, 그래도 제가 또 이 방에 방장이니까 제가 노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슬렁 아프리카, 아프리카 어슬렁. 두 넓은 사막을 둘러본다. 가슴에는 희망을 안고 이곳은 무엇을 심어볼까나 저곳은 무엇을 키워볼까나 논밭을 만들어 희망을 심어 푸르게 가꾸어야지. 좋았어.